연휴 기간 중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. 충남도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 동안을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24시간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. 도는 연휴 기간 중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빠른 이송조치와 의료기관, 약국 이용 안내 등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화시군의 비상진료 대책상황실 17개 반을 설치, 운영하는데요. 또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체계 강화,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번약국 1,900여 개소 지정,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. 연휴 중 비상진료기관이나 당번약국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119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. 충남도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.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.